왜 이렇게 신이 강하게 느껴지지? 처음 들어봐. 애들, 지금 애들 아빠는 몇 살? 남편이요? 직업이요? 몇 살? 양띠. 신여섯? 예. 아니, 예, 맞아요, 맞아요. 승씨는? 창령성. 창령성. 허씨? 성. 서? 성, 성. 아, 성, 아, 창령성씨? 예, 예, 예. 자기는? 나는 김해, 김. 뭐가 궁금해? 아들. 몇 살? 지금 중3. 16살. 생일이 음력으로 몇 월? 잠깐만요. 생일이 음력으로 3월 19일. 돼지띠예요, 얘도. 오싹하다. 얘는 아기 때부터 팔아준다는 거 있지. 팔아놨어야 되는데 누구네 안 팔아놨어? 아니 뭐 강에 물 내려가는 물길에다가 뭘 하고 기도하고 하라 그랬고 신랑 데리고 가서도 하고. 그게 아니라 예. 나와 같이 이렇게 신을 섬긴 사람들이나 큰 절에 주지스님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양아들 양자로 이렇게 팔아놓는다고 하지. 그건 뭐냐면은 신에도 돌봐줘야지. 신에서만 돌봐줘야 된다는 거지. 듣긴 들었어요, 애기 때. 근데 그런 게 그렇게 하면 된다고 그래갖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냥. 그게 영국에서 뭐. 흐르는 물에서 뭐. 그래야. 뭐 양밥이라고 그러던데? 그래, 아니, 그래야 용신제야 일부분이 하나인데 방생일 수도 있고. 그게 뭐가 중요해? 모르니까 일단 시키니까 했는데, 애기 때. 그냥 그러고 넘어갔죠. 건강해? 애기야. 뭐 기관지 쪽 약한 것 같고 아픈 손가락이니까. 예. 둘을 줬는데 하나만 있어? 딸 밑에 여동생. 그 지금 아기 때는 괜찮았거든요. 근데 4학년, 5학년 이때부터 해서 애가 왕따 아닌 왕따 당해야 되고 예. 따돌림 당해야 되고 학교 생활 지금 나이도 어린 게 우울증 같은 것도 심각하게 와 있고 학교는 가? 가긴 가는데요 제가 또 엄청 가기 싫어하지 하게 달래고 얼르고 해야 이제 가요. 왜 이 지경까지 만들어놔? 자기 바보야? 애들 아빠도 바보야? 많이 때렸어요 애기 어릴 적부터 아빠가. 나는 제일 무서운 병이 암이라는 병보다 우울증이 제일 무서워. 맞아요. 근데 지금 병원 약 먹고 있어요, 애기가. 한 1년 넘어가는 것 같아요. 신경과야. 상담, 뭐, 그냥 가서 약만 타는 목적으로 그냥 가서 타서 먹고 있는데. 지난달에 대구, 대구 여기 이쪽 지역에 사시는 분 일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자기 아들하고 좀 비슷해. 근데 그 애는 22살인가? 22살인가 했는데 친구들한테 어려서부터 왕따 당하고 우울증 같은 거 있어서 엄마가 그렇게 기도를 매일매일 하는데 아이가 자꾸 죽고 싶어하는 그런 꿈을 꾸고 엄마가 굉장히 셌어. 자기 아들 심각해. 어느 정도인데요? 우울증이라는 게 와 있다고 했잖아. 아, 그 온 거 청소년 우울증 온 거는 알거든요. 그게 무서운 거라고. 근데 약을 지금 아침에는 ADHD. 생일이 언제라고 그랬지 음력으로? 3월 19. 유독 더 심해졌잖아 생일 지나가면서부터. 걘 25까지 엄마 아빠가 정말 물신양 손이 지문이 없어질 정도로 빌고 살아야 돼. 그렇게 해서 괜찮아진다면 해야지. 성신에 예. 창령 성신에 삼신할머니가 높이 되고 귀히 되라고 점지해줬거든. 높이 되고 귀하게 되라고. 귀한 자손이라고. 손이 귀하단 말이다. 근데 어찌됐든 자네네들이 엄마 아빠가 제대로 못 돌보고 못 키운 거지. 그렇게 귀하긴 귀한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팔아줘야 돼. 그러니까 조상에서도 돌봐야 되고 조상 신들이 또 돌봐줘야 되는 거고. 정민생 남편은 생일이 언제?
달만 얘기해. 9월 음력. 고향이 어디죠? 신랑은 상주에서 태어나서 상주? 대전에서 3살 때부터 대전에서 살았다 그랬어요. 상주가 고향? 네, 태어난 곳이죠. 본향에서 남편 본향 가가지고 왜 본향이 중요하냐면은 그 창녕 성씨라고 했잖아. 그 본향에는 그 성씨네 조상님들이 그쪽에 다 계시잖아. 거기 이쪽으로 옮겨왔어요. 대전으로 가든 이사를 가도 그게 아니라 본이라는 곳에 다 계신단 말이야. 거기에 본향, 고향하고 본향하고는 틀린 거거든. 어. 그쪽에 가서 아이 제대로 빌어주고 아이 해줘야 돼. 성주에 가서 해야 된다고요? 그럼 우리 무당들도 싫어, 힘들어. 성주까지 가, 상주까지 가니까. 어. 왜냐하면 그래도 경상북도 쪽에 가서 그쪽에 가서라도 본향에 가서 아이 지켜달라고 구해달라고 그게 필요하지. 학교 자꾸 자퇴를. 학교도 안 다닐 거야. 자퇴시켜달라고 지난주부터 유독 심하게 그러고요. 얘기하잖아. 생일 지나면 좀 또 아이가 더 유독 더 심하다고. 네. 학교도 두 번이나 안 갔어요. 아빠 강압적으로 자꾸 하지 말라고 그래. 아이 정말 극단적인 선택 뛰어내리는 것도 보여지고 막 그러니까는 심각해 정말로. 뭐라고 막 하지 말고 아빠는 아예 나서지 말라고 그래요. 눈으로 보면 가만히 있질 않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고민이 뭐냐면 지금 태어나서 학교 초등학교 어린이집 초등학교 지금 중학교 한 동네에서 계속 거기서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아빠하고 떨어뜨려갖고 이거 대구 할머니가 살고 계세요. 외할머니. 그러니까 외할머니 지금 중3이니까 여기에다 전학을 보내가지고 외할머니하고 둘이 그냥 살게끔 하는 게 나을까? 뭐래?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거. 그나마 거기서는 낳고 자라서 그쪽에는 애들을 처음부터 다 봐왔으니까 괜찮지만 여기 내려와가지고 제대로 뭐 애 따돌림 당하고 애 뭐 험한 꼴 당하라고? 지금 거기 학교에 가면 애들 앞에서 주눅 든다 그러고 학교가 싫다 그러고 사람 많은 데가 싫다 그러고 그래요. 네, 정말 심각해. 자기는 내 말을 잘 들어요. 학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가 내 새끼가 살아있는 걸 더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라니까. 말기 못 알아들어? 우울증이라는 병이 뭔지 몰라? 예, 알죠. 그치, 그만큼 심각성이 큰데 그걸 갖다가 아직까지도 부모들이 못 깨우치고 있으면 어떡해. 24시간 그렇다고 애야 옆에 있을 수도 없잖아. 그건 아니죠. 옛날에부터 도둑하나 경찰 열이 못 잡는다라고 했거든. 극단적인 선택한다니까. 얼마나 아이가 힘들고 아픈데 지금. 엄마 지켜보는 엄마 속도 타고 아빠 속도 타겠지. 아빠는 안 타요. 기대치가 너무 큰 거야. 컸다가 실망을 해버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아이 보는 자체가 화가 나고 다들 원망인 거지. 근데 그 아이는 뭔 잘못이 있어. 지구들이 그 짓 해갖고 나온 거잖아. 애는 괜찮았는데 착해. 너무 여려. 착해. 예. 그래도 깨질까봐 그게 걱정나 이런 거 같아.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아빠가 애기 한 살 때부터 애를 때렸거든요. 계속 때렸어요. 너는 뭐 했어 때릴 때? 제가 없을 때도 거의 제가 없을 때 그런 일이 좀 있었고 제가 있어도 제가 있을 땐 제가 막죠. 제 몸으로 막고 막 하는데 저는 안 때리는데 아들을 그렇게 때렸어요. 승질 난다고 막 애 때리고. 나중에 그 아들한테 몇 살이라도 잡혀봐야 그 서러움을 알지. 체벌로 때리는 걸로. 손으로 무지막지하게 때리고 이랬거든, 애기 때부터. 그러니까 맞을 일이 아닌데 순간 막 튀어가고 애를 때리는 거예요. 그렇고 그것 때문에 애를 데리고 이혼을 하려고 마음은 먹는데 애들 살려고 이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현실적으로도 경제적인 부분이 또 걸리고 하니까 지금까지 이러고 버텼는데. 조심히. 정말 그건 맞아. 지금 뭐야. 그 이별초도 들어와 있으니까 참는 길에 애들 봐서 더 참고 살아. 차라리 이혼했으면 좋겠어. 헤어졌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 자네 남편이 안 해줘. 그냥 이혼은 아니어도 떨어져서 살 수는 있어요. 절대도 안 떨어져요. 그럼 이혼은 하나요? 이혼이고 뭐고 그거는 남의 얘기지 지 얘기가 될 수가 없어. 가정이 이렇게 있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아도 서울뿐인 가족이라도
그게 가족이 존재해야지 그게 안, 이혼은 절대로 그 사람은 아니야. 무슨 일해? 누구야? 남편.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회사 다녀. 근데 지금 남편 때문에 지금 다 세 사람이 힘들거든요. 지네 부모한테만 잘해. 예? 지네 부모한테만 잘한다고. 부모님 계셔? 시부모님? 시어머니 살아계세요. 80이시고. 그러니까 나는 지금 자기는 성씨가 뭐야 근데 참? 김. 김의 김씨? 우리 김씨의 기주가 참 모난 건지 아니면 답답한 건지 얼마든지 현명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 왜 이러고 사나 싶은 거야. 본인이 어디 쫓아다니면서 정성도 들이고 본인이 그러고 사셔야 되는 거고 그런 남편이 있으면은 왜 남편이 껏득하면 아이를 주먹으로 때리면서 그렇게 키웠겠어. 그거 자체가 살이 있는 거거든. 이혼이 안 되는데 하 참. 아니 이혼 안 하더라도 떨어져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못된 그 직성을 항상 여기에 보면 또 다른 내가 있는 거거든. 그 성씨돼지도 또 다른 직성이 그게 잘 올라와서 그러는 거거든. 그러니까 마누라한테도 모진 소리하고 가족들한테도 욕하고 막 그러고 하겠지만 그 직성 그까짓거 죽여놓으면 되는 거거든. 어떻게 죽여요? 우리네들이 하는 거잖아. 아 저는 안 돼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우리네들이 하는 거지. 직성이라는 거 눌러놓고 그 유튜브 보고 뭐 소금물 이렇게 끓여갖고 그건 자주 해. 했어요. 하니까 자주 하루 정도는 좀 잠잠한 것 같아요. 자주 해. 돈 안 들잖아. 끝까지 소금 한 김에 물 한 그릇이 뭐가 돼 그게. 끓일 때마다 밖에다가 이렇게 해야 돼요? 숟가락으로 이렇게? 방, 화장실 막 특히 아이방. 예. 그냥 구석구석을 다 둘러놔. 아예 그냥 끓여갖고 방에다가 놓고 뚜껑 열어놓고 문 다 쳐다가 놓고 그냥 놔둬버려요. 예. 그랬다고? 불나면 어떡하려고? 옷이 둘이야 깜빡깜빡 할 때 됐어. 냄비 펄펄 끓는 거를 그냥 아 그냥 그 방에다가 놔둔다고? 뚜껑 열어 아예 놔둬버린다고. 그리고 다시 연기 김 안 올라오면 다시 끓여갖고 아들 방에 그냥 갖다 놓고. 그거 정말 돈 안 들고 최고의 비방이야 그게. 어쨌든 뭐라도 할 수 있는 건 해봤는데 그래도 어쨌든 근데 원초적인 게 네, 원초적인 거 원초적으로 가서 얘기를 한다면 처음부터 그 아이는 지금 팔아놨어야 돼. 나나 스님네 같은 사람들한테 그 이미 이렇게 지나와버린 거는 그러니까는 이제는 우울증 와 있으니까 아이한테 안 좋은 기운을 싹 걷어내야지 약발도 들지. 그리고 본향에 가서 본향신 그 성신의 조상님들한테 어찌됐든 귀한 자손이니까 잘 크게 해달라고. 잘 되게가 아니라 아, 건강하게 잘 크게 해달라고. 사람 구실만 좀 할 수 있게만 하면. 그리고 어찌됐든 애 아빠 가지고 있는 거 그것도 아들하고 아빠하고 그 살이 또 끼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싫대요. 그러니까 싫다 그러더라고. 그 살을 갖다가 그러니까 진작에 그런 것도 좀 풀어주고 살았으면 뭐 했냐는 거야. 자기가 현명한 사람이. 아니 이 사람이 입만 열면 사람 상처 주는 말만 하니까 애가 한 초등학교 저학년 됐을 때 너 자꾸 이런 식으로 애 때리면 나중에 애가 힘이 커지면은 아빠 오히려 때린다. 맞아. 너 그거 그냥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막 숨기려고 화를 내면서 애가 그렇게 밉냐고 왜 이렇게 때리냐고 그랬더니 미워 죽겠다 하면서 소리 딱 한번 질렀거든요. 근데 자기는 그걸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나는 그 말 한마디에 충격 먹은 게 자기가 아들을 그렇게 원해가지고 병원 가서 시술해갖고 애 아들을 만들어놨는데 그것도 돈도 좀 들어가요. 그 돈도 들고 정성도 들어가고 어? 몸도 1년 동안 만들어갖고 했는데 그리고 저는 나온 게 나오면서 살을 안고 나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아이 그 가졌을 때쯤 집안에 성신에 집안에 우환이 좀 있었을 거예요. 우환 그 시기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 상주 쪽에 산에 선사연을 뭐 건드렸더니 그거를 대전 쪽으로 옮겼어요. 그러니까 네, 그 주민인 것 같아요. 그럴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성신에서 그 탈이 있으니까 손도 귀한 집에서 아이가 저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얘를요
아빠하고 떨어뜨려서 딴 데 가서 생활하는 건 안 돼요. 그것도 괜찮은 방법인데 네. 지금은 어디 움직이는 게 더 무섭다고. 오히려 지금은 옮기면 안 된다고요? 아빠가 어찌됐든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아빠의 근본, 아빠는 2번, 3번이라면은 근본 자체가 귀한 자식을 안 팔아놓고 사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 아빠하고 살 자체가 껴있는 걸 갖다가 안 풀어준 게 두 번째고 그리고 세 번째가 지금 아빠가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하고 아들도 똑같아. 여자들은 문제가 없어 자기네 집에는. 딸내미랑 자기는. 남자들이 문제인 거지. 그럼 남자들이 안 풀리고 남자들이 문제가 있다? 분명히 선산을 건드렸던가 산에 그 본향 산에서 탈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내 뭐라 그래. 서울 뭐 그 경기도 쪽에 살고 난 서울에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정성을 들여도 서울에서 하면 되는데 본향 가라고 하자. 본향 가서 하는 게 제일 빨라. 경상북도 자기 고향 그렇지. 근처로 가라는 거야. 그쪽에 가서 우리네들이 산재를 지내던 뭘 갖다가 아이를 갖다가 거기 가서 해야 될 거야. 급해. 이 말 들으려고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왔어. 아니 애를 대구 보내려고 지금 여러 가지도 알아보고 그 애를 고등학교 낯선 곳에 아이한테는 자기는 뭐 대구가 친정이겠지만 외할머니도 계시니까 할머니 좋아하고 할머니는 좋아하지만 그 외에는 다 낯선 거 아니야. 그렇죠, 아이한테는 얘한테는 오히려 낯선 공간이 나올 것 같아서 거기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 가기 싫어했었고 계속 학교에서 뭐가 뭐 있는지 애가 친구도 없고 친구가 없어요. 아이. 엄마하고 떨어지면 안 된다. 저하고 붙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럼 제가 애를 데리고 같이 내려오던가? 그렇지. 애만 내려보내서 애만 따로 떨어뜨리면 안 된다. 끼고 있어야 된다는 거네요, 내가? 그럼 25살 때까지 일단 계속 이렇게 제가 끼고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상하고 신한테 빌어. 그게 제일 빨라. 24시간 끼고 있을 수도 없잖아. 우울증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데. 암이란 병원이 있으면 아예 그건 째고 뭐 수술하고 항암치료하고 이러면 되지만 우울증은 언제 어느 때 아이가 못된 선택을 하는 게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딸은 몇 살? 네? 딸은 몇 살? 딸은 중1, 14살. 생일이 몇 월이야? 1월 28일. 집에서 공부가 안 된다. 집에서는. 예. 공부가 안 돼. 애가 살라네. 예. 도서관이라도 끊어주고 해가지고 학원 갔다가 도서관 가라 그래. 제가 봐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학원 안 그러면 정말 그 아이 일할 때 뭐 공수라는 게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딸까지 데리고 내려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지. 아빠 혼자 놔두고 세 명을 그냥 아예 대구로 내려와라. 그게 어떻게 보면 딸한테도 왜냐면 딸은 아빠하고 또 안 맞아. 딸도 아빠하고 안 맞아요? 정말 안 맞아. 더 안 맞아. 근데 아빠는 그래도 딸내미니까 귀엽고 이쁘니까 이런 거 있지만 그냥 사주상으로는 그냥 극과 극이라고 보면 돼. 저하고도 안 맞고요? 저하고 맞지 그래도. 저하고 맞아요. 근데 그것도 따지고 댐빌 때는 앙칼지다야. 누가요? 딸? 어마어마해요. 앙칼지다. 지지 않는다. 네, 근데 없는 소리 안 하고 맞는 말만 하니까 할 말 없어요. 그건 맞아. 네, 기분은 나빠도 할 말은 없어요. 그래서 저 이사를 해야 되나 물어보면 이사는 다들 이사를 하는 게 좋다고 다들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하니까 근데 그것도 웃긴 거야. 이사라는 게 이사도 문서운이 들고 이동운이 들어야지 이사인데 내가 봤을 때 문서가 하나도 안 들었는데 무슨 이사를 해? 그러니까 그런 것도 뭐라 좀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서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으면 뭐라도 좀 해보려고 지금 그런 거 이제 적어갖고 오면서 이제 물어보려고 갖고 왔던 거거든요. 저도 일을 하고 있어요. 미용실 하고 있는데 미용실 기술을 지금 36년째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좋아해서 계속 하는데 애들 문제 이런 걸로 좀 내가 일을 접어야 되나 계속 해야 되나 근데 사실은 그거 돈 되는 것보다 내가 숨 쉬는 걸로 스트레스 놀면 자기부터 자기는 놀면 자기도 우울증 와. 네, 지금 저 우울증 온 것 같아. 놀지 마. 그리고 조금만 힘내. 아이 그 아들 것만 잘 해결되면은 금년보다는 자기도 내년 금년도 나쁘진 않아. 근데 내년이 더 좋고 그러니까 조금만 힘내. 아들 것만 잘 처리해. 아들 거는 무조건 조상한테 빌어라는 거잖아요, 그죠? 답이 없네요, 그거 말고는. 내가 하는 답은 그거야. 근데 그게 제일 획기적이야.